자, 어제하고 그저께 토요일, 일요일, 주말 동안에 했는데도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오늘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나왔습니다. 이게 승질 급한 사람들이 이게 또 여기 아카시아 나무들 다 베진 않고 큰 거는 남겨놓고 작은 것만 이렇게 벤 다음에 약을 바르는 걸로. 이 그린옥스 전기 체인톱이 조용해서 좋은데 문제가 약합니다. 계속 돌면 한 20분이면 방전이 돼서 이게 약간 예초기 돌리면 1시간 돌릴 수 있는데 이건 저항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오래 못 가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저번 달에 잔가지를 잔뜩 쳐놨었는데 이제 굵은 가지를 좀 치도록 하죠. 이렇게 어린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과감하게 다 밑둥을 자르는 거죠.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, 이거는. 네. 확실하지 않은 거는 남겨두는 걸로. 아카시아 나무가 확실히 맞죠? 아였다. 오 마이 갓. 체인이 또 뺏겨졌네. 에이, 참. 일단 약을 발라보죠. 그까지에도 더 이상 자라지 않게끔 약을 바르고요.
이 아카시아가 눈이 마르지만 이 자생력이 좋아서 이렇게 자르고 안 바르면 옆에서 내년에 100% 새로운 것이 자라죠. 맹활력이 대단하죠. 아이씨, 굴도 다 발랐나? 자, 그러면은 온 김에 그냥 갈 수 없고 손톱으로 좀 따려고 좀 몇 개는 죽이고 가야죠. 아, 자. 이 작은 가지는 손톱으로 잘라도 잘 잘립니다. 이것도 두 손으로 자르면 더 잘 잘리죠. 아휴, 이 정도만 하지 뭐. 자, 이 정도만 자르고 저쪽에 잔가지를 좀 자르겠습니다. 아유, 참 이게 이 평일날 일하다 말고 이게 뭔 짓인지. 주말마다 해도 충분한데.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다 잘라야 되는데 큰 아카시아 나무는 또 존중해야지 뭐.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짬밥을 존중해 주는 걸로.
대신에 그 잔가지를 쳐서 높게 높게 자라게끔 이렇게 가지가 내려치는 것도 잘라서 이게 아카시아가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위험한 거죠.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눈에 찔리면은 여차하면은 실명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것도 다듬을 게 아니고 아예 잘라버리고 여기도 잘라버리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내년 봄에 훨씬 보기가 좋죠. 이건 아카시아가 아니지만 이런 나무도 꽤 잔가지 치기를 해줘야지 쭉쭉 더 자라는 거죠. 네.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가지들이 내년에 다 바짝 말라서 밟으면 다 부러지게끔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다 되는 거죠. 자, 체인 벗겨진 거 한번 끼워보죠. 이번에 체인이 뺏겨진 원인은 좀 얇은 나무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냥 그 수구 안 따고 바로 그냥 커트를 했는데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무게 때문에 벗겨진 거죠. 그래서 웬만한 나무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잘라야 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또 배우게 되네요. 자,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찌꺼기들 좀 이렇게 털어내 주고요. 이렇게 여기도 쪼드른 거 좀 이렇게 털어내 주고 그 현장에 그 스패너를 가져갔는데 일자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결국 또 이렇게 작업을 중지하고 왔네요. 네. 그렇죠. 자, 헷갈리는 그 미리 톱날 이렇게 미리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무식하게 해서 처음에 사서 몰라가지고 톱날이 좀 바른 다음에 한 달 쓴 다음에 체인 톱을 갈아 버렸죠. 그냥 버려버리고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연말하고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버려온 체크하면서 이사 여기서 만나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티가 다시 물을 일단 그대로 풀어줘요. 소화 좀 내가 돌려서 이렇게 비는 다음에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볼트를 체결.
손으로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 다시 일자도로 해봐가. 손가락 하나 들을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돼서. 네, 됐습니다. 잘 들어가면은 이제 마무리. 잘 됐습니다.